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네. Define A as B야. 어떻게 해석하라고? A를 B로 정의하다라고 해석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해. Wildlife Damage Management니까 야생동물 관리, 피해 관리. 야생동물 피해 관리를 뭐로 정의하니? As the science and management of overabundant species야. Overabundant라는 거는요, 과잉종이지. 너무 많아. 이래서 그 과잉종에 대한 과학 지식 혹은 관리라고 정의를 내렸다. 저 define A as B, A를 B로 정의 내리다. 그러나 this definition is too narrow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건 너무너무 좁아. 단순히 과잉종에 대한 관리로만 내리는 건 너무 좁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all wildlife species야. 모든 야생 동물종이 act야. 작용해. In ways that에서 that의 방식으로 작용한대. 그럼 보자. ways 있으니까 이 that은 무슨 that이야? 맞아? 관계부사? 아니야. harm 동사야. 이 harm 동사로 쓰였으니까 이 주격 관대다. 그래서 방식인데 어떠한 방식이야? 인간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방식으로 모든 와일드라이프 스피시스가 작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양생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해를 끼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작용한대. 그러므로 모든 종인 cause 와일드라이프 데미지야. 모든 종이 이 야생에 어떤 데미지를 끼칠 수가 있어. 야생동물 피해를. Not just 뭐뿐만 아니라 overabundant once에서 이 once가 가리키는 거는 그렇지, all species야. 그러니까 과잉종뿐만 아니라 모든 종이 이러한 데미지를 일으킨다는 거지. 3번에 주어진 문장 들어간대. 여기서부터 뭐 들어가는 거야? 예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시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자. One is interesting example of this야. 재밌는 예시가 하나 있대. Involves 뭘 포함하냐? Endangered peregrine. Endangered. 멸종위기에 처한 peregrine falcons에서 falcon이 송골매잖아. 캘리포니아에. 근데 이 falcon. 송골매는 prey on 뭣뭣을 먹고 산대더라. 뭣뭣을 먹다. 그리고 그것은 이 falcon은 뭐를 먹어? On another 또 다른 species를 먹어. The California wrist tern 해서 캘리포니아 작은 제비갈매기를 먹는데. 얘들아, 송골매도 멸종위기에 처한 건데 이 멸종위기에 처한 송골매가 또 다른 멸종위기에 처한 작은 제비갈매기를 먹는다는 거지. 이거를 예시로 들었어. 여기 5번 문장 가보자. 분명히 We would not consider peregrine falcons as being overabundant야. Consider A as B야. A를 B로 간주하다. A를 B로 생각하다. 라는 거잖아. 네, 낯이 붙었으니까 생각한대, 안 한대, 안 한대. 뭐를, 이 송골매를 과잉종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과잉종 아니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Endangered species잖아. 그럼 당연히 과잉종은 아니지만, we wish that, 우리는 데디아를 원해. 뭐를 원해? 데이가 누구야? 팔콘이야. 팔콘이, 이 송골매가 안 먹었으면 좋겠어. Would not feed on endangered species. 아, 제발. 아, 지도 멸종위기면서 다른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작은 제비 갈매기 같은 애들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바란다는 거지. 그치? 이거 과잉종 아니잖아. 과잉종이 아니어도 분명히 다른 종에 해를 끼치고 있는 애지. 그러니까 얘도 뭐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one of the negative values associated with peregrine falcon population까지가 주어야. 특히 one이 주어서 is that에서 that 이하입니다. 그러면 negative values니까 부정적인 가치들 중에 하나는 뭐하고 관련된 가치야?
Peregrine Falcon Population. 여기서 Population 하면 개체수로 해석해. 이러한 송골맹 개체수와 관련된 부정적인 가치들 중에 하나는 is that tedia라는 거지. Its predation reduces the population of another endangered species. 이게 바로 부정적인 가치들 중에 하나인데, its predation이야. 그것의 포식. 포식. 이 its가 가리키는 건 누구야? 그렇지. 이 peregrine falcon population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네 송골매의 포식이라는 거는 송골매가 뭔가를 잡아먹으며 감소시킨다는 거야. 뭐를 또 다른 endangered species를 감소시키는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있어서 문제점이잖아. 안 좋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야. Of wildlife damage management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야생동물 피해 관리의 목표는 would be to stop이야. 머리 stop a from ing 너무 많이 우리 봤다. stop이든지 prevent든지 혹은 keep도 나오고 뭐 ban 이런 애들 나오면은 a가 from ing 동사하는 것을 막다라고 해석하는 거 알지? 그래서 이제 우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목표가 뭐라고? 이러한 falcon들 Eating the trees without harming the falcon. 송골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아, 안 먹는다고 다 죽게 놔둘 순 없잖아 송골매를. 그러니까 송골매도 endangered species니까 이 송골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 작은 갈매기를 먹는 것을 막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야생동물 피해 관리의 목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쌤 빈칸으로 나오면 요 부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 뭐를 막아야 돼? 그거의 포식을 막아야 돼. 그래서 이 포식이 다른 endangered species의 포식으로 그 개체수 감소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문제점이잖아.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세우자. 목표가 뭐야? 막아야지. 그치? 얘네들 먹는 거 막아야지. 하지만 걔네들한테도 송골매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게 막아야 된다는 거. 삽입 문제는 뭐도 괜찮다고? 문장, 순서, 배열도 괜찮아. 3번, 5번, 7번에서 순서 배열까지 체크 한번 해봅시다. 아, 내용 정리해야지. 내용 정리 한번 봐보자. 보자. 야생동물 피해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기존에는 과잉종에 대한 과학지식이나 관리로만 얘기했는데 아니야. 과잉종에 대해서만 그러면 안 돼. 모든 야생동물종이 인간의 이익에 해를 끼치거든. 그러니까 예시 캘리포니아 송골매가 작은 지기 갈매기를 포식하는 거 얘도 멸종위기에 처했고 얘도 멸종위기에 처했어.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렇지. 목표는 이 야생동물 피해 관리의 목표야. 송골매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작은 제비 갈매기 포식을 방지하는 거. 이게 목표라는 겁니다.